한편의 한국 드라마가 대만 팬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청순 발랄한 여인 남상미 씨가 조각 같은 외모의 데니소가 이 드라마 달콤한 스파의 대만 방송을 앞두고 이 대만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저도 이 대만 전역의 방송대를 이 달콤한 소식이 이렇게 좋은데 이 두 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두 분 얼마나 좋았는지 인터뷰 내내 달콤한 미소로 대만 언론들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 달콤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의 도덕적 건강 지수를 높이겠노라 고군분투하던 달콤한 스파이의 두 주인공 데니소 남상미 씨가 드라마 종영 후 오랜만에 만나서 대만 취재진들과 달콤한 데이트를 가졌는데요. 한류 스타 등급 초읽기에 들어간 두 배우를 직접 만나볼까요? 예, 방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연 배우들에 대한 대만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인지 이날 무려 15개가 넘는 대만 현지 매체 취재진들이 총출동, 그야말로 뜨거운 취재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예, 두 사람 앞에 놓인 마이크들을 보면 실감이 나시죠? 네. 인터뷰 시작 전 대만 취재진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고 한박 웃음을 지는 두 사람. 특히 남상미 씨가 받은 대만 전통 의상 치파오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일단 면차이나 옷은 몸매가 안 좋으면 못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예, 한국말이 서툰 데니소. 예, 짜릿한 로맨스를 보여준 남상미 씨.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특별한 비결을 공개했는데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대화가 안 돼도 눈빛이 통한다고 눈으로 많이 이렇게 짧은 그런 단어만으로도 이렇게 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큰 언어의 장벽이나 고충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기로 하셨군요. 예, 남상미 데니소도 신인 배우들을 과감히 기용,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방영됐던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 왈가닥 말단 교통 순경 남상미 씨의 좌충우돌 사회 정의 실현들과 함께 수사반장, 수사과장 이주현과 정체불명의 매력남 데니소와의 달콤한 삼각관계도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두 분을 합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실제로 이상형은 뛰어난 외모보다는 편안한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두 분 다 이렇게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요. 아니, 그럼요. 너무 잘생기면 못 써요. 편하셔서 좋겠습니다. Wow, perfect. Maybe she's talking about the character. 예, 얼마 전 세계적인 골프 천재 미셸 위의 남자로 납점돼 그 매력을 드높였던 데니스 오. 예, 모델, 연기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또 다른 꽃미남 혼혈 배우 다니스 해니와 닮은 듯 다른 이색 매력 대결을 펼치고 있기도 한 데니스 오. 예, 경쟁자이자 동료인 다니엘 해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I don't really consider it a problem. I think, you know, in this kind of business, there will be people who come about later who, you know, they will refer them to like somebody else and say, oh, you're just like him or that and the other. But I think after time, it just kind of separates. Like I said, I haven't really heard much about that kind of thing. 예, 한편 대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얼짱 버거걸로 스타덤에 오른 남상미 씨. 예, 대만 언론도 그녀의 특별한 데뷔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가 연예계에 일을 하게 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을 듣거나 혹은 욕을 먹거나 하지 않게 두 배로 세 배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주신 기회를 더 열심히 제가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30일부터 대만의 케이블 TV를 통해 대만 전역에 방송될 예정인 달콤한 스파이.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는 한류 열풍. 두 분이 그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